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여성 헤어라인 교정 모발이식 전후 사례 환자분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보면서 어떻게 실제로 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고려해서 얼굴형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여성 분인데 이마가 가운데가 좀 이렇게 종 모양으로 높은, 그러니까 얼굴형 자체는 측면도 괜찮고 그 문제는 없으신데 이마가 좀 솟아있어요, 이렇게 위로. 그래서 이마 높이를 낮추는 이마 축소 개념의 모발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보시면 가운데 라인을 거의 한 2cm 정도 낮췄어요. 꽤 많이 낮추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그 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폭을 낮추는 게 일단 이 수술의 거의 90%가 집중되어 있고요. 측면은 사실 넓지 않으세요. 옆에까지 넓은 분들은 저희가 구렛나루 앞쪽까지 만들어서 이제 광대 앞쪽까지 가려주고 이렇게까지 모발이식을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까지 이쪽이 넓지 않으셔서 측면에 살짝 옆머리까지만 이식을 하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역시 디자인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얼굴을 3등분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높이를 헤어라인 높이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 사람은 보통 턱이 짧아요. 이렇게 턱 끝하고 인중 시작하는 부위, 혹은 코끝 요 길이와, 그리고 요 미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길이와, 그리고 우리가 헤어라인을 만드는 길이를 맞추는 거죠. 근데 보시면 헤어라인 쪽이 훨씬 넓습니다. 훨씬 넓고 턱은 좀 짧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국 사람은 턱이 좀 작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얼굴 길이에 맞춰서 높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길이를 했을 때 저희가 이 포인트로 잡게 된 겁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일치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저희가 줄이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평평하거나 끝이 올라가는데, 여성은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약간 굴리는, 끝으로 떨어지는 옆머리를 곡선으로 만든 게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럽고 예뻐요.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굴고 있고, 관자놀이 피크라고 하는, 저를 보시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자분들도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곡선으로 가다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그 귀 옆쪽에 우리 관자놀이라고 하는 부분이 살짝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강조해서 그리면 이렇죠. 그리고 머릿속 잔머리 있는 투명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만 그려서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술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요, 얼굴 비율로 보시면 어떻게 됐는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각져 있는 느낌보다는 좀 더 받으실 수 있고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 보시면 아까 관자놀이 피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술할 때는 그리고 불규칙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되죠. 이 지금 불규칙이 살짝 있지만 이 실제 수술할 때는 이 불규칙보다 조금 더 불규칙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방향 오른쪽은 조금 더 옆머리 쪽으로 이제 누워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잔머리를 보면 이제 어떻게 이식을 하는지 저희가 보통은 잔머리 방향을 보면서 이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안쪽으로 보시면 이게 투명하게 보이는 요 정도까지 저희가 이식을 하게 되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자놀이 피크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흐르고, 안쪽에는 좀 가는 머리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앞쪽일수록 가는 머리를 많이 쓰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두꺼운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측면 앞쪽일수록 가는 머리, 그리고 가운데 안쪽일수록 두꺼운 머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저희가 분포를 시키게 되죠. 반대쪽도 보시면 이제 실제 수술할 때 저희가 위도우스 피크라고 하는 그 앞에 톡 튀어나온 부분 3자를 약간 만들면서, 3자는 일부러 살려주면서 불규칙 주면서 내려오고, 관자놀이 피크 살리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아까보다는 각이 조금 더 앞쪽으로 쏠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각이 보통 달라요. 왼쪽이 앞으로 좀 많이 쏠리고 오른쪽이 옆으로 많이 가는 이런 분들이 가장 흔합니다. 각이 조금씩 왼쪽 오른쪽이 다르다는 점 보시면, 앞쪽에 가는 모발 써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안쪽에는 두꺼운 모발을 써서 좀 더 진한 느낌을 줬습니다. 여성 헤어라인 디자인 할 때, 그리고 머리카락 방향 같은 것, 그리고 관자놀이 피크에 대한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봤고요. 머리 심는
수술인 헤어라인 교정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얼굴형마다 다르고 사람 선천적인 방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얼굴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리카락만 보면 할 게 많더라도 얼굴 전체의 균형을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리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단적인 걸 한번 한 가지 예로써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